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피로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뒤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변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닐케가 1927년에 잡지 NRF에 어떤 여자친구들이라고 하는 편지를 실었습니다. 어떤 여자친구들 그 편지 속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작품 말태의 수기는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증명을 하는 식으로 끝날 듯 합니다만, 어쨌든 이 책은 그 흐름을 거슬러서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령 그 속에 씁쓸이한 비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인생을 향해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리의 힘 부족으로 해서 그리고 주의력의 산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수많은 부를 거의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의력의 산만함, 그리고 우리 힘의 부족, 이것과 인생과 연결시킨 것 같은데요. 예, 인생을 다각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이 말태의 수기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네, 오늘 닐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루토, 빨래터, 놀이터, 사냥터, 약수터, 나룻가, 나룻목, 길목, 나룻배, 거룻배, 예, 나른해 보이다. 아, 씩씩해 보이다. 나른해져 가다. 그 사람 하기 나름. 어린이 나름으로. 나름이 의존명사니까 어린이 나름으로 자기 나름대로, 대로는 앞말에 붙이고.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나래 기다 때 사이셔도 없어요. 나루토도 사이셔도 없어요. 빨래터도 사이셔도 없어요. 놀이터도 사이셔도 없어요. 나루터, 빨래터, 놀이터, 사냥터, 약수터, 이렇게 다 사이셔도 없습니다. 근데 나룻가는 사이셔도 있어요. 나룻목도 사이셔도 있어요. 길목, 나룻배도 사이셔도 있어요. 거룻배도 사이셔도 있어요. 자, 나른해 뛰고 보이다, 씩씩해 뛰고 보이다, 나른해져 뛰고 가다, 그 사람 하기 뛰고 나름, 어린이 뛰고 나름으로, 자기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붙어요.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홍매화입니다. 송은님의 홍매화, 시조네요. 아, 시조입니다. 홍매화요. 홍매화 너무 예쁘죠. 홍매화. 홍매화. 홍매화가요, 얼마나 예쁘냐면요. 홍매화. 홍매화를 구경시켜 드릴까요? 홍매화. 홍매화 예쁘죠? 홍매화 예쁘죠? 그 벚꽃 중에서 이 홍매화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 춥고 이렇게 어둡고 이럴 때 봄에 이 홍매화를 보면 뭐 삶이 이렇게 막 활기차게 솟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아, 찢길 듯 매서운데. 예? 무엇이 찢길 듯 매서운데 밀어낸 꽃봉오리? 무엇이 찢길 듯 매서운데 무엇이? 응? 찬바람. 무엇이 찬바람 불어닥쳐 찌끌 듯 매서운데 이렇게 해야지. 응? 밀어낸 꽃봉오리 발빠른 숨소리에 응? 발빠른 숨소리에 아 웅크린 꽃봉오리 이런 식으로. 찬바람 불어닥쳐 찢길 듯 매서운데 발빠른 숨소리에 웅크린 꽃봉오리 빼꼼히 실눈 떠보며 실눈 떠보며 봄향기에 젖는다 이런 식으로. 까치의 발토피에 긴장한 봄나들이 눈꽃에 파묻힌 눈꽃? 가슴결은 붙여주고 눈꽃이라고? 눈꽃? 아, 다가와 다독여주는 봄바람이 정겹다. 분홍빛 드레스에 춤추며 나부낄 때 분홍빛 향기자라, 향기. 분홍빛 봄향기에 춤추며 나부낄 때 드레스. 요거를 봄향기라고 하면 어때요? 분홍빛 봄향기에 춤추며 나부낄 때 설렘이 스며들어 눈금벅 반짝이다. 응? 아, 눈금벅 반짝 눈, 응? 눈길 설렘이 스며들어 눈길을 반짝반짝 눈금벅 눈길을 반짝반짝 서롯이 간직해 띄고 버린 봄 햇살에 반짝이다. 눈길을 눈망울 반짝이다. 눈망울 반짝이다. 꽃망울 반짝이다. 꽃망울 반짝이다. 서롯이 간직해 버린 서롯이 간직해 버린 간직해 버린 간직해 버린 꽃망울을 봄향기에 춤추며 나부낄 때 설렘이 스며들어 꽃 추억
간직해 버리니 좀 이상하죠? 분홍빛 범향기에 춤추며 나부낄 때 설렘이 스며들어 꽃농길 방울은 아니고 이제 범향기가 돼버렸으니까 이 범향기에 나부끼면 이제 꽃이 피었단 말이고 여기는 꽃망울이 나오면 안 되겠죠. 꽃눈길 반짝이다. 소롯이, 네? 소롯이 간직해 버린 봄 햇살이라고? 이게 좀 약한데요? 분홍빛 범향기에 춤추며 나부낄 때 설렘이 스며들어 꽃눈길 반짝이다. 소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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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롯이 다가와, 다가와, 소롯이 다가와, 뭐, 소롯이 다가와, 소롯이 손내밀어 준, 소롯이 손 내밀어 준, 손 내민, 소롯이, 소롯이 손 내밀어 준, 내밀어 준, 봄 햇살에, 소롯이 손 내밀어 준, 봄볕 뒤에 숨는다? 이렇게? 소롯이 손 내밀어준 봄볕 뒤에 숨는다? 이렇게 할까요? 예. 자, 읽어볼까요? 자, 홍매화. 홍매화. 음악 나오시고요. 네. 홍매화, 송은. 찬바람 불어닥쳐 지킬 듯 매서운데, 발 빠른 숨소리에 웅크린 꽃봉오리. 빼꼼히 실눈 떠보며 봄 향기에 젖는다. 까치의 발톱피에 긴장한 봄나들이 눈꽃에 파묻힌 채 헐떡인 가슴결에 다가와 다독여주는 봄바람이 정겹다. 분홍빛 봄 향기에 춤추며 나부낄 때 설렘이 스며들어 꽃눈길 반짝이다. 소롯이 손 내밀어준 봄볕 뒤에 숨는다. 괜찮죠? 네. 일단은 그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미지를 구사하는 것이 더 점수를 얻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우선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어색하지 않고 이미지로 구현되면 더 좋고 예, 그런 것 같죠. 거기에 어떤 인생의 의미가 감동을 주면 더 좋고 뭐 전율이 흐르면 더 좋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상이 자연스러우면 일단 입선은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미지를 구현하면 약간 가작을 준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어떤 낯설게 하기, 좀 상큼한 표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우수상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어떤 인생의 의미, 뭐 어떤 감동의 전율 이런 게 있으면 약간 최우수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대충 그래요. 대충 그런 것 같아. 여러분도 심사를 하면 아마 그렇게 채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네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심사위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약간 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낙화인데요. 송호님 교정 감사합니다. 자야님, 교수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줄리엣님, 홍미아 시심, 시어 표현 멋져요. 김부배님, 홍미아 멋진 시심, 아름답고 이뻐요. 자야님, 와, 시조 멋져요.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정 보냅니다. 낙화요. 시네요. 네. 자, 낙화. 저는 그 집 앞에 있는 그 목련이 굉장히 큰 나무에서 목련 잎이 이제 이파리가 탁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예, 울었어요. 남자답지 못하게. 예? 그 낙화입니다. 이 낙화. 내가 낙화를 보고 울었다니까요. 예, 참 웃기죠. 이 나이에 낙화를 보고 울다니. 참. 낙화. 첫사랑. 추락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그리움을 비밀처럼 수놓으며. 애잔하게 무너진디? 그냥 요걸 없이 그리움을 비밀처럼 수놓는다 하면 더 낫잖아. 수놓는다 이렇게. 추락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그리움을 비밀처럼 수놓는다 이렇게. 이쁘죠? 파르르 떠는 아픔. 소리 없이 짓밟히고 짓밟히면 그 뒤로 어쩌지 못해 허공이 떠 있다. 소리 없이 짓밟히면 그 뒤로 어쩌지 못해 그 뒤로 어쩌지 못한 허공이 어쩌지 못한 허공이 떠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뒤로 어쩌지 못한 허공이 떠 있다 이렇게. 기다림은 해마다 꽃 피우고 서서 늘 몸부림치는 뒤안길에 추억은 수런거렸지 해도 되니까. 기다림은 여기 꽃 언급 안 해도 되잖아요. 기다림은 늘 몸부림치는 뒤안길에 추억으로 수렁거렸지 이렇게. 청춘인 언덕 타고 넘실대며 청춘의 언덕 타고 넘실대며 하얗게 소리치다 소리치다 꽃비가 그 속에서 피었다 진다 하얗게 소리치다 한 점에서 만나는 소리치다 청춘의 언덕 타고 넘실대며 하얗게 소리치다 그 속에서 피었다지는 꽃비 이렇게. 청춘의 언덕 타고 넘실대며 하얗게 소리치다 그 속에서 피었다지는 꽃비 이렇게. 못내 서러워 사랑했다고 하얗게 눈물 짓는 지독한 가슴앓이. 네? 지독한 가슴앓이 그리움 속에 묻히듯 물들어 간다. 그리움을 안 썼나요? 예, 그리움을 안 썼어요. 기다림, 파르르, 그리움 썼잖아요. 여기 1년에 그리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예. 여기 그리움을 쓰면 안 돼요. 못내 서러워, 환하게 눈물 짓는 지독한 가슴앓이, 묻히듯 가슴앓이, 그 속에 묻히듯 못내 서러워 환하게 눈물 짓는 지독한 가슴앓이 그 속에 묻히듯 물들어 간다 이렇게. 뒤돌아보니 달콤한 풍경이 눌러앉아 생생히 사색옷 입고 있다 이래야지. 뒤돌아보니 달콤한 풍경이 눌러앉아 생생히 사색옷 껴입고 있다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낙화입니다. 낙화. 낙화. 첫사랑. 추락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그리움을 비밀처럼 수놓는다. 파르르 떠는 아픔. 소리 없이 짓밟히면
그 뒤로 어쩌지 못한 허공이 떠 있다. 기다림은 늘 몸부림치는 뒤안길에 추억으로 소름거렸지. 청춘의 언덕 타고 넘실대며 하얗게 소리치다. 그 속에서 피어 따지는 꽃비. 못내 서러워 환하게 눈물 짓는 지독한 가슴앓이. 그 속에 묻히듯 물들어 간다. 뒤돌아보니 달콤한 풍경이 눌러앉아 생생히 사색옷 껴입고 있다. 됐죠? 이렇게 쓰니까 훨씬 자연스럽죠? 네. 네. 제가 따듬어 주니까 좋아요. 낭만 대통령이 따듬어 주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1번. 행복하지 않으면 2번. 네. 자, 2번 쓰기만 해봐라. 1번만 써요, 1번만. 1번만 해야 돼, 1번. 자, 이번에는요. 1번이 하나도 안 올라오네. 예, 김보배님은 1번이래요. 1번을 하나도 안 써. 응? 이게. 이거지, 이거. 자, 이것이 올라왔고요. 자, 디카시가 올라왔는데요. 디카시가 이게 꽃잔디 같은데. 자, 꽃잔디를 올리고 아 줄리유님의 디카시입니다. 자, 교정문입니다. 송은님, 물망초님 어서오세요. 김부배님, 문우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네, 물망초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리퀘스트 필요한 땡큐. 네. 송우님 낙화 시심 아름답습니다. 자야님 낙화 아름다운 시심 멋져요. 김부배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물망초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우님 반갑습니다. 송우님 아, 물망초님 어서오세요. 네. 아, 김부배님 문우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네. 김부배님 인환언니 어서오세요. 네. 줄리님 자야님 물망초님 반가워요. 물망초님 송우님 첫사랑님 줄리님 반갑습니다. 아, 물망초님, 자야님 반가워요. 네. 자야님, 줄리님, 일환언님 반가워요. 송호님, 칠이님 어서오세요. 칠이님이 요즘에 결석 안고 오시네요. 네. 칠이님 만세. 민재님 만세. 네. 자야님, 칠이님 어서오세요. 네. 자, 다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카시를 올렸는데요. 자, 꽃잔디들이 아기자기 모여 있습니다. 네. 다정이라고 그랬네요. 아기자기한 아기자기. 네. 제목이 아기자기가 멋지다. 아기자기. 아기자기. 제목을 아기자기. 네. 정들이 모여. 어? 온갖 정들이, 온갖. 온갖 정들이 모여. 여러 정들이 모여. 온갖 여러 정들이 모여. 강물처럼 사랑 물결 이루고 순간순간 순간순간의 사랑. 여기 정들이 모여 있잖아요. 순간순간 사랑도 순간순간의 사랑도 온갖 정들이 모여 강물처럼 사랑 물결 이루면 순간순간의 사랑도 함께 바다처럼 출렁출렁
바다처럼 출렁 출렁인다. 바다처럼 출렁 출렁 이래도 되고, 아기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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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어? 줄리윤 온갖 정들이 모여 강물처럼 사랑 사랑 물결 이루면 순간순간의 사랑도 함께 바다처럼 출렁출렁 됐죠? 예. 이러면 디카시가 됩니다. 네. 아기자기 줄리윤 온갖 정들이 강물처럼 사랑 물결 이루면 순간순간의 사랑도 함께 바다처럼 출렁출렁 괜찮죠? 예.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하나 더 있어요. 아, 요거에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거는 금붕어 같은데요. 금붕어 같은, 금붕어 사회라고 그랬는데요. 금붕어 사회. 예, 디카시입니다. 자, 교정본입니다. 자, 황금빛, 연분, 연홍빛, 하나만 해. 황금빛, 찬란한 물고기들. 사이좋게 활개치는, 활개치는, 어? 사이좋게 활개치며, 활개치며,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는 자유로운 세상, 자유로운 세상, 황금빛 찬란한 물고기들이 사이좋게 활개치며, 활개치며, 사이좋게 노래 부르는 자유로운 세상 금붕어 사회 황금빛 찬란한 물고기들이 활개치며 사이좋게 노래 부르는 자유로운 세상, 그러니까 금붕어 사회라고. 괜찮아요? 금붕어 사회, 줄리윤, 황금빛 찬란한 물고기들이 활개치며 사이좋게 노래 부르는 자유로운 세상. 됐죠?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물망초님의 네가 보고 싶은 날, 그냥 보고 싶은 날이 되죠. 보고 싶은 날 이렇게. 눈부신 아침이 창문 비집고 들어오는 날 허공 터는 새들의 날갯짓, 호수 같은 파란 하늘 흔들어, 어디쯤 왔을까? 그 누가 손끝 하나 잡지 않아도 발자국 내디디다, 내디디기조차 두려운 저 창밖에 펼쳐진 풍경들, 수없이 만나고 헤어졌던 추억, 추억, 새겨놓은 그림자가, 새겨놓은, 수없이 만나고 헤어졌던 추억, 추억, 새겨놓은 그림자?
수없이 만나고 헤어졌던 추억. 어째서 낯설기만 할까? 이렇게. 연두빛 사연, 그리기 시작한 그림. 연두빛 사연, 그리기 시작한, 아련히 트인 동산 수업 오솔길, 백목년 삼벚꽃 향내가 바람결에 부딪히고, 밟히는 곳, 홀로 침묵 삼키며, 텅 빈 길목에서, 텅 빈 길목에서, 님 그리며, 텅 빈 길목에서 홀로 침묵 삼키며, 밟히는 곳, 텅 빈 길목에서, 홀로 침묵 삼키며, 움켜진 향, 밟히는 곳, 텅 빈 길목에서, 홀로 침묵 삼키며, 움켜진 향으로, 울먹이고 있을까? 움켜진 향으로 울먹이고 있을까? 저만치 아물거린 도로에는 버스도 승용차도 수행할 이므로 거리 띄고 두고 심리 좁히며 달리겠지. 요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너무나도 봄을 껴안고 만지고 싶은 날, 오늘처럼 만지고 싶은 날, 이 가슴도 못 뛰고 견디게, 그대가 그립고 보고 싶다,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보고 싶은 날 그려버렸네. 보고 싶은 날, 그대가 그립다 그러면 되지. 보고 싶은은 제목에 썼으니까 그대가 그립다 이러면 되죠.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짠. 보고 싶은 날, 물망초. 눈부신 아침이 창문 비집고 들어오는 날. 허공터는 새들의 날갯짓, 호수 같은 파란 하늘 흔들며 어디쯤에 왔을까? 그 누가 손끝 하나 잡지 않아도 발자국 내디디기조차 두려운 저 창밖에 펼쳐진 풍경들. 수없이 만나고 헤어졌던 추억, 어째서 낯설기만 할까? 연두빛 사연 그리기 시작한 아련히 트인 통산숲 오솔길, 백목년 산벚꽃 향내가 바람결에 부딪히고 밟히는 곳, 텅 빈 길목에서 홀로 침묵 삼키며 움켜진 향으로, 향으로 아직도 울먹이고 있을까? 오늘처럼 너무나도 봄을 껴안고 만지고 싶은 날, 이 가슴 못 견디게 그대가 그립다. 됐죠?
네, 줄리님, 디가시 예쁜 교정 감사해요.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나미 반갑습니다. 아, 물망천이 금붕어 사에 디가시 예뻐요. 아리랑님, 디가시 멋져요. 네, 자야님, 디가시 이뻐용, 짝짝짝. 아리랑님, 잠시 기특합니다. 줄리님, 격려 고마워요. 네. 네, 아리랑님, 별풍선수 하셨네요. 땡큐, 리콜라이 스테프로 와인, 땡큐. 줄리님, 시심시어 멋져요. 네. 아, 송원님,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송원님, 시신 멋집니다. 자야님, 보고 싶은 날, 시신, 멋진 시신 머물다 갑니다. 짝짝짝. 물망초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아리랑님, 시신 예뻐요. 민재님, 시신 좋아요. 침묵과 그리움이 함께 하네요. 네, 물망초님, 완벽 그 자체 별풍선수 하셨네요. 땡큐, 리콜레스테 피로와인, 땡큐. 치리님, 치리님 어서오세요. 네, 물망천님, 문우님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경세제 전설인데요. 문경세제 전설, 아리랑님의 작품, 시입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문경 옛길 건너라면, 아, 지문처럼 박힌 옛 이야기, 슬며시 고개 든다. 고개, 고개 든다, 고개 든다. 슬며시 고개 든다. 슬며시 고개 든다. 슬며시 고개 든다. 지문처럼 박힌 옛 이야기 슬며시 고개 든다. 안동부사 외숙포 찾아 나선 길, 터벅터벅 세제길 들어설 때, 어둠 짊어지고 따라오는 발소리, 하들짝 돌아보니 범상치 않은 눈빛 서 있었다지. 예. 선왕신이라 소개한 젊은 여인, 선왕당에 걸쳐진 치마 욕심내 딸년에게 주었다는 안동의 모 자수양의 칼 갈았다지. 인명은 제천인데 목숨까지 거둘 것 뭐 있느냐. 용감한 최명길 소녀 방망이제라는 가슴 누르며 담대히 타이르자. 감동한 선왕신 체면 오예이죠. 오예이지. 체면 아, 세워달라며 호련이 사라졌다지. 이상이 여겨 찾아든 대수 때 급사 맞은 딸로 어순선한 집안 슬픔에 잠겨 뛰고 있고 딸의 목 누르고 있던 선왕신 최명길 보자 반가이 맞으며 죽음의 두 손 풀었다지. 그날로 선왕당에서 가져온 치마 서둘러 불사르고 정성들인 음식으로 제수 갖추어 제사 지내니 꽃같은 딸 깨어나고 집안엔 생기 다시 감돌았다지. 자연스럽게 잘 썼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잘 썼습니다. 네. 문경세제 전설 그랬는데 문경 옛길 건너라면 지문처럼 바뀐 옛 이야기 슬며시 고개 든다. 건너라면 걷 걸을 때마다 문경세제 옛길 걸을 때마다 걸을 건너라면 걸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도 되고 걸을 때마다 지문처럼 박힌 옛 이야기 슬며시 고개 든다. 이렇게 안동사 외숙포 찾아 나선 길 터벅터벅 세제길 들어설 때 들어설 쯤 들어설 때 들어설 들어설 쯤 어둠 짊어지고 따라오는 발소리 화들짝 돌아보니 범상치 않은 눈빛 서 있었다지. 사랑신이라 소개한 젊은 여인 사랑당에 걸쳐진 치마 욕심내 욕심내어 딸년에게 주었다는 안동의 모 자수 안동의
모자수, 그냥 안동의 자수향에 칼 갈았다지. 임명은 제천인데 목숨까지 거둘 거 뭐 있느냐. 용감한 최명길 소년, 방망이제라는 가슴 누르며 가슴 애써 가슴 애써 누르며 담대히 타이르자 감동한 선한신 체면 세워달라며 호련히 사라졌다지. 이상히 여겨 찾아든 대수때 급사맞은 딸로 어수선한 집안 슬픔에 잠겨있고 딸의 목 누르고 있던 선왕신 최명길 딸의 목 누르고 있던 선왕신 최명실 보자마자 반가이 맞으며 죽음의 두 손 풀었다지. 그날로 선왕당에서 가져온 치마 서둘러 불사르고 정성껏 죄수 갖추어 제사 지내니 꽃같은 딸 깨어나고 집안엔 생기 다시 감돌았다지.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자, 음악 나오시고. 네, 줄리님 표현 좋아요. 네, 물망천인 문경세제 그런 전설이 있었군요. 시시 멋져요. 민재님 옛 이야기인가요? 좋아요. 아리랑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송원이 시시 멋집니다. 자야님 문경세제 전설 멋져요. 작작작. 아리랑님 문우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아, 복이 어디 있느냐? 네. 자, 77번째 교정본입니다. 벌써 77번째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꾸준히 한 사람을 해볼 수가 없어. 예,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벌써 꾸준히 하니까 77번째가 된 거예요. 예. 복은 과부터 걸러 보따리 속에 보따리. 예? 보따리 속에 일곱 거풀로 쌓여져 있는 보아라. 복은 과부터가 뭐예요? 과부터 걸러? 뭔 말이지? 복은 보따리 속에 그냥 복은 보따리 속에 에? 복은 보따리 속에 일곱 거풀로 쌓여져 있는 보아, 금은보석 어디에 내 마음 속에, 감추어져 내 마음 속에 감추어져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예. 아, 쌓여져 있는 금은 보아,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그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만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하나님을 동원하면 찬송가가 되니까. 참 오묘한, 참 오묘한, 슬기로운, 예, 참 오묘하고, 슬기롭지 아니한가, 이렇게 할까? 참 오묘하고 슬기롭지 아니한가? 세찬 바람 속에 행복이 깃들고, 참 단단하고, 참, 단단한 참이 되니, 슬퍼들 마오. 좋은 곳이 올 때 조심하고, 안 좋은 것이 올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오더라. 좋은 일이 오더라. 오더라. 올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더라. 좋은 것이 올 때 조심하고, 안 좋은 것이 올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더라. 이걸 깨달으면 복이 되고, 못 깨달으면 고통이 되더라. 천하 만물을 보고 깨달으라. 그것이 오르니 크고 작은 나무 이름 모를 풀들이 하나님 뜻 아래 자라고 제마다 구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찬송가로 가버렸어. 여기서 끝내도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복 그러면 되죠. 복. 자몽년. 복이라는 건 뭐냐? 보따리 속에 일곱 꺼풀이라고 할까? 일곱 꺼풀. 여러 겹으로 된 껍질이나 껍데기에 막. 괜찮죠? 일곱 꺼풀로 쌓여져 있는 보화. 내 마음속에 감춰져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참 오묘하고 슬기롭지 아니한가. 세찬 바람 속에 행복이 깃들고 단단한 참이 되니 슬퍼들 마오. 좋은 것이 올 때 조심하고 안 좋은 것이 올 때는 조심하고 안 좋은 것이 올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더라. 이걸 깨달으면 복이 되고 못 깨달으면 고통이 되더라. 이렇게. 네네. 재밌네요. 예, 네, 재밌습니다. 자, 다 한 것 같은데요. 다 한 것 같아요. 자, 나래깃. 나루터, 빨래터, 놀이터, 사냥터, 약수터, 나룻가, 나룻목, 길목, 나룻배, 거룻배, 나른해 보이다, 씩씩해 보이다, 나른해져 가다, 그 사람 하기 나름, 어린이 나름으로, 자기 나름대로. 예. 자, 첫사랑님의 낙화했고요. 아리랑님의 문경세제 전설했습니다. 네, 송호님의 홍묘했고요. 자몽녀님의 복했고요. 융줄리님의 아기자기 뒷가시, 금붕어 사이의 뒷가시 했고요.
자, 물망처님의 보고 싶은 날, 네, 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또는 게시판, 또는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다 교정했다, 1번. 네. 자, 줄리우님 다 했다 하고요. 송호님 다 했다 하고요. 네. 자, 민재님, 자야님, 김부배님, 아리랑님, 물망초님, 네, 물망초님 다 했다 하고요. 민재님 다 했다. 민재님 작품이, 예, 안 왔어요. 네. 아, 아리랑님 다 했다 하고요. 자야님 다 했다. 자야님 오늘 작품 없네요. 네. 자야님 오늘 작품 없어요. 치리님, 치리님 나갔어?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시창작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어서 동화창작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품 평택사랑 101장 수상작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나오세요. 평택사랑 101장 수상작 약속. 박덕은. 밋밋한 나무판에서 마지막까지 조각도 놓지 않고 새를 불러오기 위해 자신과의 언약 지켜내는 것, 그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계속되는 우기로 무너진 20대의 불기둥 다시 세우기 위해 어제 붙들려 있던 발자국들을 깎아낸다. 나무의 속살로 비집고 들어가 나무가 되기까지 버텨온 땅을 쓰러뜨리며 두려움이 안쪽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대담하게 파낸다. 찻잎아 허공에 뉘며 모든 걸 놓고 싶은 유혹의 밤들, 비집고 들어오기 전에 윤곽을 점점 더 뚜렷해지게 한다. 둔탁한 잠 거끌거끌 밀어내며 절박한 다짐인 듯 바람소리 새겨넣자 새의 심장이 따뜻하게 깨어난다. 마침내 작고 여린 깃털에 손끝 떨리는 생기가 돌자 추운 나뭇가지 박차고 새 한 마리 유유히 날아오른다. 됐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나잉러님, 치리님, 줄리님, 민재님, 자야님, 송호님, 김부배님, 아리랑님, 물망초님, 그리고 왔다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아리랑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문은이 행복한 밤 되세요. 자야님, 문님들 고운 밤 되세요. 네, 김부배님, 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호님들 고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송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님, 아, 문호님들 배움합니다. 네, 물망천님 오늘 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꿈백님 오셨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네,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인화님, 아리랑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뒤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